제주 밭담의 가치와 보전 방안을 살펴보는 기획 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완도군 청산도의 구들장로는 제주 밭담과 함께 인류가 보존해야 할 독창적인 농업유산으로 인정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전승하려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키보다 높은 축대 밑에 굴이 뚫려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만 있는 구들장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경사가 심하고 돌이 많은 청산도에는 17세기부터 돌로 축대를 쌓고 널찍한 구들을 놓아 흙을 담는 구들장로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계단식 논과 다른 점은 구들장 밑에 굴처럼 생긴 통수로를 만들어 윗눈에 물이 모여 아랫눈으로 흘러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아궁이처럼 수구가 나오고 수구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또 물이 나오면 밑에다가 또 논을 만들고 그래서 계단식 논처럼 보이지만은 구들장 논인 것이죠. 자유자재로 물을 가두거나 흘려보낼 수 있어 밭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주변 산림과 어우러져 다양한 생물이 살수 있는 서식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세계 식량기구 FAO는 구들장론이 인류가 보존해야 할 독특하고 지혜로운 농사법이라고 인정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청산도에는 상서 마을을 비롯해 8개 마을에 430여 필지의 구들장론이 있지만 노동력 부족과 농업 소득 감소로 30%는 아예 경작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남 완도군은 세계 중요 농업유산인 구들장론의 보전 방안으로 개방과 참여를 통한 해법을 모색 중입니다. 우선 친환경 농법으로 생태 환경을 유지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동식물 생태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구들장론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일정에게 기부를 받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내는 오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한 사람 계좌가 3만 원씩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입금을 시키면 우리는 그 보답으로 연말에 우리 곡식이 다 나오면 3만 원치에 약간 못 미치는 거를 지금 그분들한테 다 보내주고. 세계 중요 농업유산인 제주 밭담은 농경문화 역할뿐만 아니라 독특한 경관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밭담 보전에 대한 당위성만 강조될 뿐 소유자나 관리자의 소득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물어뜯이지 않고 사실은 그거를 유지 보존하는 것이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소득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마을 전체의 어떤 경관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민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많이 끌어들여서 소득 증대를 할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 저는 마을 주민들이 그걸 부수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부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가운데 친환경 농업과 후원 제도를 통해 경작과 보전을 동시에 꾀하는 청산도 구들장론의 사례는 점차 사라져가는 제주 밭담의 보전 방안으로 참고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